계속 이어서 챕터 3. 자, 고려의 사회입니다. 바로 중세 사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신문제 들어볼게요. 이제 30문제, 40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귀족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귀한 족속들이야. 항상 자기들을 자꾸 줄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귀족들 중에서 하급 귀족들을 자꾸 어떻게 한 거야? 아래로 내려보내려고 한 거야. 그들이 사실상 이제 중류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있고, 양민이라고 하면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천민들까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둘게요. 자, 일단은 뭐 귀족들은 뭐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애들이 주로 귀족이라냐? 요들이 사실상 좀 귀족들이에요. 요들이. 요들이 이제 사실상 귀족이에요. 무신들은 사실 뭐 사실 제가 여기서 귀족이라고 칠 수 없는 그런 분들, 부류입니다.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냥 무신들은 무신들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냥 군인들인 거지. 실질적으로 귀족은 문박이족, 권문세족. 요런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귀족이라고 부르는 계층들이고요. 신진사 대부분 자기들은 이제 고려 말에 나타난 새로운 그 세력들인데, 요건 자기들이 귀족이라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부터 귀족이 아니고 능력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정계에 진출했고 사회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귀족이라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들은요 자신을 오히려 양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양반, 알겠죠? 귀족보다 양반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 귀족들인데, 자, 뭐 이 귀족들의 특성보다는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냥 이들은 어떤 애들이냐? 보통 이제 5품 이상의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요. 특권들이 있죠. 음서, 뭐 공음전 이런 것들 통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던 그런 계층들이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거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게 대표적인 게 문벌 귀족이 있었죠. 문박이죠.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파벌을 형성했다. 가문을 통한 파벌. 요게 이제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중류층들은요. 자, 귀족과 평민 사이에 있는 중간 지배계층으로서 뭐 말단, 그쵸? 말단 업무를 맡았던 그런 세력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에게도 이제 나라 역시 이 직역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업무예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뭐 아까 봤지만 향리들은 뭐 외역점 같은 거 받았고요. 이들도 이제 각각 토지를 받아갖고 월급을 받는데, 뭐 서리, 남반, 향리, 군반 이런 계층들, 이런 계층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한다? 중류층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리 주로 중앙하청 하급실무, 향리 지방에서의 행정실무를 맡는 분들, 그다음에 왕의 어떤 시중을 담당합니다. 왕의 시중, 그러니까 왕인지 왕실, 뭐 어전회의 같은 데서 뭘 대령하라 이러면 갖다 주고 이런 것들, 약간 심부름을 했던 그런 어떤 세력들을 남반이라고 하거든요. 군반은 뭐 직업군인들이고요. 이들이 사실상 중류층을 형성했던 게 바로 언제라고요?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양민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백정이라고 하는 거, 백정. 자, 우리가 이제 자꾸 백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선시대 백정을 자꾸 떠올린다고. 물론 조선시대 백정은 주로 이제 뭐 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업이라든가 뭐 집신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약간 천민으로 취급되었던 계층들인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게 근데 그 고려시대 때는요 원래 뭐였냐면요, 백정은 원래 농민층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백정이 처음부터 도사업자가 아니고요, 그건 조선시대 가서 그렇게 불린 거야. 그 세종대왕께서 이때 이제 그대로 이제 옛날 고려시대 때 불렀던 일반 민들처럼 백정이라 하거라 라고 했는데, 근데 사회적으로는 계속 천대치 받았던 거죠. 근데 원래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요? 백성, 농민, 일반 농민들을 일컫는 게 바로 백정입니다. 일반 농민들을 일컫는 게 백정이다. 요거 잘 기억이 돼요?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거기에 향부곡 소민들. 자, 이분들 우리가 앞에서 좀 언급을 했을 겁니다. 뭐예요? 신분은 양인이에요. 신분은 양인인데, 양민인데, 뭐예요? 대우가 천안대우를 받은 거죠. 천안대우. 대우가 천했다. 그리고 천안대우를 받았다. 천민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본 거죠. 천민대우를 받았다. 신분은 양인이지만 대우를 되게 안 좋게 받은 거죠. 천민대우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실양 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실양 역천, 역은 천안, 이게 조선시대 때는 실양 역천이었는데 그 실양 역천의 전신격 정도로, 전신격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다. 어쨌든 신분은 양인인데 천민대우를 받았던 게 향부곡 소민들이에요. 우리 여기 향부곡 농업에 주로 종사했고요. 그래서 전세 부담이 매우 높았던, 전세가 되게 많이 부과됐던 그런 주민들이었고, 소는요 주로 수공업에 종사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소수공업, 그렇죠? 소수공업.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수공업 제품들에 대한 곡물, 그렇죠? 소는 이제 수공업 제품이니까 주로 이제 특산물 같은 거, 토산물 같은 거 되겠죠. 그런 거에 부담이 좀 높았던 지역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양민까지 봤고요. 자, 다음
자, 향부곡 소민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분상은 평민이지만, 양인이지만, 뭐였다? 대우가 어땠다? 천민대우였다. 일반 군인보다 세금 부담이 높았다. 아까 향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로 농산물에 대한 어떤 조세 비율이 높았다. 일반 군인보다. 그 다음에 소주민들은요? 토산물, 특산물에 대한 어떤 부담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부담이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렇죠? 향부민은 농업, 소민은 수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망위망소이라고 해서 이게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반란이요. 이때가 공주명학소에서 일어났거든. 그렇죠? 우리 공주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위망소의 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까먹지 않으셨죠? 공주명학소에 있는 망위망소의 난 이후에 차츰 소멸됐다. 왜냐하면 이때쯤에요. 물론 차츰 소멸됩니다. 한 번에 그냥 확 소멸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확 소멸되는 게 아니고 차츰 소멸돼요. 아, 그때 이제 망위망소위가 이제 공주명학소였는데 이때 이제 난 과정에서 이제 정중부가 무신집권에서 무신정권에서 뭘 하냐면 이간현으로 이간현 아 충 죄송합니다 이간현이고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줘요. 그러니까 소에서 현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승격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후에 다시 소로 강등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점차 뭐 승격도 되고 강등도 가능해요. 소주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차츰 소멸되는 모습들도 있었다. 그다음에 향부국도 마찬가지고요. 차츰 소멸되고 있었다. 한 번에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고려 후기 일반 군현으로 많이 승격이 되고 요게 조선시대 옵니다. 나중에 조선에 들어와서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다? 향부곡소가 완전 소멸됩니다. 완전 소멸이에요.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완전 소멸. 그래서 이제는 조선시대 들어가면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완전 소멸되는 거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군현단인 거야. 모든 게. 뭐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도 없어요. 모든 건 군현으로 통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민은 주로 이제 노비들이 많죠. 노비들이 대부분이고요. 노비들은 알다시피 뭐예요? 매매가 가능하고요. 물건이에요, 사실상. 살아있는, 뭐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산이에요. 그래서 증여도 가능하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던 게 천민이고요. 자, 고려시대 때는 무조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야. 그때는 노비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뭐 양민과 노비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다. 이건 무조건 노비입니다. 한 명이 처네요? 즉, 처랍니다, 자식은요. 일천 즉천입니다. 알겠죠? 한 명이 천하다? 무조건 자식은 노비입니다. 알겠죠? 자, 노비들의 종류도 있습니다. 공노비가 있고요. 사노비가 있는데, 공노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비, 사노비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병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는데, 자, 국가의 노비도, 이게, 관청이라든가, 왕실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있어요. 이런 노비들, 이런 노비들 있잖아. 뭐 왕실의 뭐 마국간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노비들, 이런 노비들은 이제 관청이라든가 아니면 왕실에 있잖아. 근데 모든 노비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들을 재울 수 있는 기술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공노비긴 한데 지금 기술사가 없다. 밖에 나가서 살고 너는 그래서 저 나라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일정량의 신공을 갖다 바쳐라. 신공. 그러니까 일정량의 신공을 갖다 바치면 되는 거야. 신공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세금 같은 거겠죠. 일부를 납부하면은 밖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야. 밖에서 거주할 수 있는 노비, 외거 노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관청이라든가 왕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비들, 입영 노비, 들어와서 역을 수행하는 노비들, 이거는 밖에서 거주하는 노비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노비 중에는 솔거 노비. 자, 우리 있죠. 마당쇠, 이런 애들 있잖아. 돌쇠야. 얘 돌쇠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행랑에서 나와갖고 이제, 주인 마님이라든가 대감님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이제, 주인과 같이 거주하는 노비들이에요. 이건 솔거노비라고 하고요. 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비들이 또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새끼를 다 또 이렇게 거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일부를 또 어때 밖에 나가서 또 주인에게 신공. 요거는 나라의 신공을 납부한다면 요건 누구한테 납부할까요? 당연히 자기 주인에게 납부하겠죠. 이런 것들은 역시 자기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하면서 밖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노비들 바로 외거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노비는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자, 백성들의 생활 모습인데 주로 이제 사회시설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보시면 일단은 춘대 춘합의 어떤 그런,
빈민구유제도, 그쵸? 가을,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철에 납부해라. 하면서, 처음에,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태조 왕건이 민생안정책으로서 이제 만들었던 게 흑창인데, 요게 성종 때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다? 의창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지금 체크해주면 돼요. 의창이니 흑창이니, 뭐, 어느 왕인가 그래 중요하기보다는, 요때는 뭐 했다? 이렇게 빈민구유제도를 두기도 했다라는 거죠. 흑창은 우리가 뭘 계승했죠? 고국천황 때 우리, 을파소 권위로 이제, 제정되었던 게 진대법이 있죠. 이거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진대법. 요 진대법을 계승했던 게 흑창이고, 저 흑창을 좀 개편해가지고 이제 성종 때 의창이라고 하는 창꼴을 두면서 똑같아요. 내용은 춘대 춘합의 빈민구율제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평창이라는 물가 조절기간을 두기도 했다라는 거죠. 물가 조절기간. 이런 거 두기도 했고요. 의료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건데 동서대변인데 동대변 서대변인 거죠. 어디에 있을까 주로? 이 수도에 있어. 수도 개경에. 그죠? 수도 개경에 개경 주변에 설치했던 게 동대변 서대변. 그러니까 수도 주변 동쪽에 서쪽에 각각 하나씩 두었던 거죠. 대비 큰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대비원이라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 수도에만 있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도에만 있는 거죠. 수도에 있는 약국, 나라에서 운영하는 약국 바로 해민국이 되겠어요. 해민국 나라 약국입니다. 해민국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해민국이라는 약국이 있었다. 요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감이라든가 이랬습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이거 잘못했네. 구제도감이고 구급도감. 예, 구급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거는 딱 봐도 있죠. 위기에서 구제해주는 거예요. 위기 급할 때 구제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야? 재해 발생 시에 도와주는 거죠. 뭐 재해대책위원회 임시기구입니다. 도감이라는 게 임시기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 도와준다. 한마디로 뭐야? 재해대책위원회. 이렇게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거는 요 보호가 있어요. 고려시대만 있는 이 보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재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모으는 거지. 돈을 딱 이렇게 모아뒀다가 요걸 갖고 기금을 마련한 거지. 그치?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자 사업을 벌여요. 이자 사업을 벌이면 거기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이자로 이제 뭐 하는 거야? 팔간해할 때 요 돈을 보태는 거고요. 요 제2번은 주로 이제 빈민들을 구제해 준 거야. 위기에서 구제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위기에서 구제해 준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이제 구해 주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재단 같은 어떤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뭐 장학재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는 뭐 재단적인 재단의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그런 기구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인데요. 뭐 사실 고려시대 법률 같은 거는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돼요.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좀 보자고요. 당률 71개도 참작해서 했는데, 자, 요것만 봅시다. 물론, 당나라 법을 좀 이용을 해갖고, 법을 좀 만들긴 해요. 고려실정에 고려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습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법 딱 만들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습법대로.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거죠. 관습법, 요거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관습법이니까 뭐 알아서 지방관들, 수령들이 알아서 그냥 처리하는 거죠. 재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는요, 반역죄하고 불효죄. 불효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강상죄. 삼강 오륜을 어긴 죄다 해서 강상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불효죄. 이게 제일 중죄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도 당연히 중죄죠. 왕에게 반역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강상죄, 불효죄. 이게 당시, 물론 고려가 불교 사회이기도 했지만, 약간 유교를 또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같이 가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폐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형 집행몰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배려를 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려를 해주는 거. 뭐 귀양용 받은 자가 부모상을 받았을 때 뭐 7일 휴가 주고요. 7세 노부부 병역 시에 가족이 없는 경우 형 집행을 좀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배려를 좀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풍속 잘 안 나오는데 요거 풍속 장례와 제사는 토착신앙과 불교와 도교 이런 것들 뭐 같이 다 섞여 있습니다. 뭐 토착신앙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적인 요소들 도교적인 요소들 같이 섞어갖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두개는 불교 행사고요. 요 팔간에 좀 보니까 팔간에는 조금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연두개는 순수 불교 행사라고 한다면 팔간에는요 불교에다 도교에다 민간신앙이 같이 이게 결합된 거예요. 그 결합돼갖고 이제 뭐 부처님에게도 뭐 제례를 지내고 뭐 도교 해갖고 하늘신 천신 뭐 이런 것들에도 제사를 지내고요.
뭐 민간 신앙의 저기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제전, 만약에 국가의 큰 행사로서 이거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상인들도 이제 들어와갖고 막 조공 모역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팔간에를 통해서 외국 상인들이 이제 들어왔고 사신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무역들을 허용해주면서 이게 국제 교류의 장의 역할을 했다. 우리 뭐 있자, 아 장이 열렸네는 거죠. 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팔간에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습법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반역죄, 불효죄가 중재로 여겼다. 그 다음에 팔간의 같은 것들은 이건 불교적인 거와 도교적인 요와 민간신앙의 요소가 있으면서 국가제전으로 열렸는데, 이게 많은 외국 상인들과 사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제교류의 장이 되었다. 요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향도, 향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봐둬야 된다. 향도. 자, 향도는요, 농민 공동체 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농민 공동체 조직은 아니고요. 이들은 사실상 종교 조직입니다. 원래는 종교 조직이야. 자, 봐요. 불교 신앙 조직이에요. 이들은 불교 신앙 조직.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신앙 조직이었어. 우리, 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종교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쵸? 뭐, 사찰에 가기도 하고요. 성당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할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도 마찬가지로 불교입니다. 불교 활동을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절도 드리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불상을 쌓거나, 아니면 불탑을 쌓거나, 뭐, 이럴 때. 그럼 불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동원되는 그런 불교 조직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활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뭘까? 향나무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향나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불가에서는 향을 피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향을 피우는데 향 냄새가 좋아야겠죠. 그쵸? 부처님께 드리는 건데. 그쵸? 그래서 부처님께 드리기 위한데, 이게 향나무의 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바닷가에 이걸 묻었다가 빼냈다가를 반복하면요. 향 냄새가 되게 좋아진대요. 뭐 삼투압작용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향도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향나무를 묻는 행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향나무를 매장한다. 묻는다. 그래서 매향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향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불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불상을 만들고 불탑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그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아, 그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륵불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라고 했던 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교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보는 거죠. 매주 우리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 있잖아. 뭐 청년회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있는 청소년의 단체 같은 것도 그 교회 안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야, 이번에 김씨 집에서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며 이러면서 이번에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혼내 지낼 때든가, 아니면 상 치를 때든가, 장례 치를 때,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마을의 노역을 담당할 때, 이럴 때 동원되는 거지, 점차. 그러면서 점차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전기 때는 불교 신앙 조직이고 후기 때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 신앙 조직인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서도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사천매향비라고, 우리 교재도 있을 겁니다. 사천매향비. 요 사천매향비가 바로 향도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신앙 조직과 더불어서, 불교 신앙도 하시면서 신앙 조직으로서의 모습도 갖추면서, 공동체 조직의 모습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점차 이렇게도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신앙 조직의 모습을 갖추면서도 농민 공동체로서도 활동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천 매향비가 있는데, 아, 이 자식 매향비 아니야.
역시 사천지역, 경남 사천에 옛날에 그 고려 말에 아, 왜구들이 침이 많았단 말이죠. 아, 그들이 이제 뭐 한 거야? 미륵불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매양비를 심어갖고 뭐 한 거야?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구원하게 해주세요. 뭐 국태민안 이런 것들이야. 여기다 쓰는 거지. 매양비에다가 향나무를 묶고는 비석에다가 자기들의 소원을 적는 거야. 제발 좀 나라가 태평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륵 하생, 미륵이 내려오셔갖고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자기들의 소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도 여전히, 이게 고려 후기 때거든요. 고려 후기 때도 여전히 뭐 당연히 뭐 할 거야.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항 활동을 하면서 이따가 부처님께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죠. 그 비석에다가 이제 아 제발 좀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미륵이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뭐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사천매향비 이런 거 나왔다. 그럼 향도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회 파트 마지막입니다. 자, 혼인과 여성의 지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는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낮았다. 일단 제가 묻는 거는 가정 내 지위입니다. 가정 내 지위는 높았다. 현대사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거 비교를 할 텐데, 선생님, 고려하고 비교하는 게 왜 조선 후기였는데, 이게 조선 전기까지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가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고려시대 때는요, 일단 첫 번째, 여성들의 지위가 높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남성들이 이제 관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인은 일부일처제예요. 뭐 첩을 두려고 한다든가, 뭐 애인을 만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뭐 두 번째 부인을 둔다든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다간 여성들에게 문매를 맞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유란 인물이 있어요. 원간섭기 때 몽고의 침입 이후에 충렬왕 때의 대상이었는데, 이 몽고의 침입 때 이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여성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적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뭐 재상대가 되는 첩을 좀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반 평민들도 그렇게 두도록 합시다. 라면서 왕이 건의했어요. 왕도 처음에는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받아줍니다만은 그게 이제 쫙 퍼진 거야 소문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소문이 팍 커지면서 손가락질 한 거지. 어느 노파가 저놈이다 이런 거지. 저놈이 말이야 첩을 두자고 했던 놈이다 하면서 문매를 맞았어요. 문매를.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걸 본 거야. 야, 괜히 첩을 둔다고 했다가 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그 뜻을 접었다라고 하죠. 예,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권리가 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왕도 이제 그렇게 함부로 못했던 거죠. 뭐 첩을 둔다든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죠? 예, 처가살이가 그리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처가살이. 자, 이거 봅시다.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남자는 주로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장인과 장모와 같이 삽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규보라고 하는 우리 무신지공인 때 재상자리까지 올라갔던, 최후 때 재상자리까지 올라갔던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상을 탄다라고 한다면, 상을, 그 전에 상을 탄다. 하면은, 아버지하고 친부모님도 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장인, 장모도 같이 상을 받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규보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부모님, 친부모님은 날 낳아주셨지만, 장인, 장모님은 나를 길러주셨다. 이런 표현했어요.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셨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장인, 장모하고 같이 합니다. 뭐 상을 받았을 때도, 친가 쪽과 외가 쪽, 그쵸? 장인, 장모도 같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친족 간에는 혼인이 좀 성행합니다. 친족 간 혼인, 즉, 동성혼이죠, 동성혼. 근친혼 동성혼들 이런 거는 왕실에서 주로 유행했던 거고요. 근친혼. 자,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당연하겠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에 기재하고요.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합니다. 공동 골고루 분배한다. 남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지지 않고 딸이 제사 지내기도 해요. 이게 원래 우리 풍습이에요. 딸이 제사 지내기도 한다. 윤회봉사라고 합니다.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남자 여자 여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사위나 외손자에게 음서혜택을 받는다. 우리 맨날 뭐 친가 쪽하고 강조하는데 이때는 사위도 음서혜택을 받았고요. 외손자도 음서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가 쪽, 외가 쪽에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재혼도 자유했고요. 재혼 여성, 즉 제가 여성의 자녀도 사위 중에 전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친족 관계, 부계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양반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조선 후기 때 양반들이 이제 당시 왜냐면 이게 조선 후기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시 분홍충들이 돈을 주고 돈을 좀 번 거야. 그 돈을 주고 이제 양반직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양반이 돼요. 양반직에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양반들이 그 새롭게 성장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분홍층들, 그 새롭게 세력으로서 부상한 그런 새로운 양반들을 뭐 한 거야? 구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걔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거야? 족보 편찬을 강화하는 거죠. 저런 뭐야 족보도 없는 새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양반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그들과 구별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집안을 계속 지켜야 돼. 저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야 되는 거지.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시집살이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 시집살이. 즉, 친정제도가 일반적이고, 이제는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장남에 이제 너가 우리의 기둥이야! 뭐서 네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제사는 큰아들이 지내게 하고요. 상속 역시 제사 지내는 큰아들이 우대를 받습니다. 아들이 없어! 안 돼! 아들이 없으면 그래서 양자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집안 계속 지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서 있는 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찌면은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풍습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양반들이 이제 이게 조선 후기 사회 변화 속에서 이게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그게 우리 풍속이냐 그런데 이건 양반들인 거지. 우리 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양반들의 얘기예요. 알겠죠? 어쨌든 우리의 풍습은 이런 것들이 있어. 조선 전기까지 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세 사회편을 잡았습니다. 중세 사회편 중에서 제가 역시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사실 뭐 중세 사회, 우리 고려 사회는 역시 시험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파트를 마치고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문화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